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 암기 전문 강사 김동룡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은 너희들은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중학교의 공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공부가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공부를 어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중학교 거 그냥 그대로 연장선이야. 그러면 이제 보시면 선생님, 전 중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상관없어. 왜? 공부와 관련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능 때까지 배울 공부의 양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중학교 때 배운 건 이만큼뿐이 안 돼요. 이만큼뿐이 안 돼요. 이건 금방 하면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나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방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공부를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메가스터디 와서 메가스터디 강사님들을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예비고1을 위한 고교 영단어 접두어편 파트 1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처음에 배워야 될 건 B2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주고 싶어. 자봐. 우리는 B2라고 하면 무지건 increase의 반대말이 뭐니? 중학교 때 시작? decrease. 이게 들어봤어. 그럼 맨날 뭐라고 해서 아, 반대, 반대, 반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어떤 표시를 하게 돼요. 어떤 표시를.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봐. 중학교 때 뭐 이런 걸 공부 잘한 애들도 중학교 때는 얘를 거의다가 아래라고 봐요. 썹 아래.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원상 뭐냐면 얘가 슈퍼의 번영이라고 그래. 얘는 위야 아래야? 얘는 위야. 얘는 아래고. 그러면은 이 뜻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얘인지 얘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어. 한글 뜻을 보고 아 얘가 얘였나 보다. 한글 뜻을 보고 얘가 얘였나 보다를 유추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잘 봐. 네모가 있어. 더하기 6이야. 이것만으로는 얘가 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뭐냐면 7이라고 나왔네. 그럼 얘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 한글 뜻을 보고 아 이 접두어의 개념을 유추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 돼가지고 뭐가 돼? 이제 하나의 어떤 일관성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DE가 들어가면 뭐냐면 DE가 들어가면 우리는 거의다가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 반대라고 배웠어. 뭐라고 배웠다? 시작. 반대라고 배웠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 공부와 관련돼서 말하고 싶은 여기에 이제 강조의 뉘앙스를 얘기해 주실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강조의 뉘앙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에 두 개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가 반대인지 강조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반대인지 강조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한글 뜻을 보고 얘가 반대냐 강조냐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일단 눈으로 훑어보고. 됐니? 피디님 여기 좀 잡아주세요. 아! 그럼 DE는 반대가 되기도 하고 강조가 되는구나. DE는 반대가 되기도 하고 강조가 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가볍게 하는 거야 일단은. 아 DE는 뭐가 돼? 시작. 반대가 되면서 강조가 되는구나. DE는 뭐가 돼? 시작. 반대가 되면서 강조가 되는구나. DE는 뭐가 돼? 시작. 반대가 되면서 강조가 되는구나. 됐니? 좋았어. 여기만 집중해 주세요. 피디님. 그럼 이제 고교 공부와 관련돼서는 지금 요게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연습할 거야. 요게 익숙하지 않거든? 뭘 연습한다? 시작. 요거를 연습할 거야. 됐니? 좋았다. 확인해 보시고. 자, 피디님 잡아주세요. 계속. 됐어. 자, 이쪽으로 넘어와 봐. 됐니? 자, 이 단어들을 한번 보자. 이게 1단계 단어야. 몇 단계 단어? 1단계 단어. 몇 단계 단어? 1단계 단어. 그럼 뭐가 돼? 시작. 고등학교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지. 1단계 단어. 특히 어떤 거? 얘네 두 개. 그 다음 얘는 뭐야? 수능 넘어간 2단계 단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아, 그치? 일단 D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G가 선생님 지금 이제 보면 D를 한번 묶어볼게. 자, 여기 있는 보자. 여기 있는 단어, depict란 영어 단어는 묘사하다. 우리나라 말로
기술하다라는 거예요. 기술. 묘사하다, 기술하다. 그러면은 여기를 뺐던 요 단어가 보이지? 그치. 요 단어는 뭐냐면 그림이란 영어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뭐가 있니? 시작. Picture. 그러면은 이 단어를 봐봐. 고등학교 공부에서 이건 그림이란 뜻 맞아. 하지만 동사의 뜻도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다라고 나와요. 그리다나 그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리다와 그림이란 뉘앙스를 갖고 있대. 그런데 그건 묘사하다, 기술하다야. 피디님 한번 물어보자. 그녀의 얼굴을 그리다. 그녀의 얼굴을 묘사하다.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그럼 얘는 반대로 쓰였니? 강조로 쓰였니? 지금 하나, 둘, 셋. 강조. 좋았던. 얘는 강조로 쓰인 거야. 그런데 이제 철자가 늘어나면서 언어가 좀 더 고급스러워지지. 그려봐. 그러니까 묘사해봐. 고급스럽게. 그래서 picture, 그림 그리다, depict, 묘사다, 기술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해 보시고. 됐니?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this i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자, 보자. 이거 봐. 여기 영어로 뭐야? 사망하다. 사망하다. 그럼 this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멈추다. 그만두다. 자, 피디님 물어볼게. 피디님, 나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야?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작. 뭔가를 멈추고 그만뒀대. 자, 사망했대. 사망도 멈춘 거야, 안 멈춘 거야? 멈춘 거지. 그럼 D는 반대야, 강조야? 하나, 둘, 셋. 강조. 좋았어. 생명이 멈추고 그만두는 거 사망하다. 아, 뭐라고? 시작. 생명이 멈추고 그만두는 거 사망하다.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이 멈추고 그만두는 거 사망하다. 시작. 생명이 멈추고 그만두는 거 사망하다. 생명이란 말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시작. 생명이 멈추고 그만두는 거 this is 뭐가 돼? 사망하다. 여기가 되니? 좋았어. 또 한번 가볼게. denote란 영어 단어가 있어. 어? note란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있지? note. 우리가 note가 뭐라고 그래? 시작. 필기하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치? 맞습니까? 야, note에 필기해. 그러면 denote란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 잘 봐. 명시하다. 명확하게 표시하다. 명시하다가. 되십니까? 명시하다 또는 표시하다. 자, 필기하는 이유가 뭐야? 표시하는 거 같지? 그치? 그럼 D는 반대야, 강조야? 하나, 둘, 셋. 좋았어. 강조야. 강조가 되는 거야. 근데 언어가 고급스러워질게. 나 노트에 명시하다, 표시하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볼게. 자, 피디님. 평소에 명시하다라는 말 쓰십니까? 안 쓰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들 알아야 돼. 중학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뭐냐면 단어를 외우는데 피디님도 그런 적이 있을 거야. 내가 단어를 외웠던 그 영어가 기억이 나. 그치? 근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지. 억울해. 왜? 내가 영어를 외웠던 기억은 아는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 억울해. 그래서 한국말을 평소에 안 쓰니까 그것이 바로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나는 영어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말이 기억 안 나는 한국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아. 명시하다, 명시하다, 명시하다. 해봐. 시작. 명시하다, 명시하다, 명시하다. 묘사하다, 기술하다, 묘사하다, 기술하다. 됐습니까? 사망하다, 사망하다, 사망하다. 됐습니까?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 보통 일반인들은 죽었다란 말을 써, 사망했다란 말을 많이 써. 야, 걔 죽었대, 사망했대. 어떤 게 말 씁니까? 사실? 죽었대죠. 그러니까 언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철자 길면 길수록 고급스러운 언어. 그 언어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 평소에 우리는. 됐니? 좋았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디베이스. 자, 베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네. 얘가 영어로 뭐냐면 저하시키다야. 떨어뜨리다. 자, 피디님 물어볼게. 베이스. 아래지, 그치? 기초 기본이잖아, 그치? 야, 쟤는 완전히 기초 기본만 해. 저하. 뭐가 된다? 강조. 자, 우리 지하실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자, 중학교 때 단어를 잘 외울 때는 지하실을 베이스먼트라고 배웠어. 하, 저하시키다. 이게 강조의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야. 확인해 보시고. 됐니?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시작. D가 뭐다? 시작. 강조의 뉘앙스. 좋았어.
피디님 이쪽 잠깐 볼까? 나만 쳐다봐. 내가 뭐라고 그랬니? 한글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지? 한글. 묘사하다 기술하다 따라해봐. 시작. 묘사하다 기술하다 묘사하다 기술하다. 사망하다 시작. 사망하다 사망하다 사망하다. 됐습니까? 저하시키다 시작. 저하시키다 저하시키다 저하시키다. 명시하다 시작. 명시하다 명시하다 명시하다. 한국말에서 너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너무 답답한 게 영어를 외웠던 그 영어가 기억이 나는데 한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머릿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됐니? 자, 피디님 다시 갈게요. 자, 여러 번 반복할 거구나? 확인해봐. 선생님 특징 뭔지? 선생님 특징은 우리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애들의 특징은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는 애들이야. 그럼 나는 나의 특징이 뭔지 아니? 나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니? 자, 그렇다면은 아직 안 끝났어? 요거 좀 이따 필기 시간 줄 거야. 됐니?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세우게. Picture, 그림 그리다. 제 얼굴을 그리는 거 고급스럽게 시작. 묘사다 기술하다. 생명이 아니 멈추고 그만두는 거 시작. 사망하다. 필기했으니까 뭐한다 시작. 명시하다 표시하다. 자, 베이스먼트가 지하실 하자 시작. 저하시키다. 좋았던. 아주 잘했어. 확인해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림이야. 그림 그렸어. 그리다 고급스럽게 시작. 묘사다 기술하다. 생명이 멈추고 그만뒀어 시작. 사망하다. 자, 필기했네. 하나, 둘, 셋. 명시하다, 표시하다. 자, 베이스먼트가 지하실이야. 지하. 하나, 둘, 셋. 하자, 시작. 저하시키다. 지금 잘하고 있네. 자, 눈으로 확인. 자, 2단계에 들어가자.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니? 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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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됐어? 다시 한번 시작. D, D, D. 그럼 이제 가보자. 이거는 집중해. 이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만 아직 예비 고1이니까. 자, 들어갑니다. 얘가 뭐냐? 고용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고용하다를 영어로 employee라고 한다. 얘가 고용하다야. 그럼 D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훗날에 엄청나게 많은 D를 한 200개, 300개 단어를 만든단 말이야. 그때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D를 빼고 보는데 강조, 반대, 나눌 수 있지. 그거 지금 말하는 거야. 기초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다 시작? D의 뉘앙스를 들어라. 여러분, 자 물어볼게. 단어가 계속 조합이 되는 거란 말이야. 조합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에 힌트를 알게 되면 어떨까? 단어를 좀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일단 D를 빼고 보는 거야. D가 나오면 자 뺐어. 그럼 얘는 고용하다인데 얘는 잘 고용하다. 뭐라고 한다? 시작. 잘 고용하다. 그럼 피디님 물어볼게. 얘가 고용하다인데 얘가 잘 고용하다. 그럼 얘는 반대겠니? 강조겠니? 얘는 강조지. 그렇지? 그렇지. 말해주고 싶은 거야. 얘가 고용하니 잘 고용하다. 공조. 그래서 얘를 뭐냐면 자 메가스터디 김동령. 메가스터디가 선생님 이름이 김동령이거든. 김동령을 고용했어. 됐니? 근데 나를 단어암기 전문 강사로 잘 고용했네. 그걸 고급스럽게 뭐라고 하느냐? 배치하다라고 그래. 김동령을 이쪽에다 배치하다. 고용하다, 배치하다. 다시 한번. 김동령을 메가스터디 고용했어. 그리고 나를 뭐야? 잘 고용했다는 건 날 잘 배치한 거야.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먹다 그럼? 얘가 개걸스럽게 먹다. 뭐라고 한다? 시작. 개걸스럽게. 그럼 얘는 반대겠니? 강조니? 얘가 먹다니까. 하나, 둘, 셋. 강조지. 개걸스럽게니까. 그럼 선생님. 얘가 먹다인 건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보세요. 언어 단어, 이 단어가 이제 고급스러워져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된다. 카니브러스라는 게. 얘가 육식성이라는 뜻이야. 이게 봐. 그러면 먹다라는 단어가 얘거든?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갈 뿐이야. 육식성, carnivorous. 됐니? 어, 좋았어. 자, 요 단어는 뭐냐면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자, 피디님, 자 물어볼게. 익스플로리한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탐험하다야. 탐험한다는 건 길을 떠나가는 거야. 길 떠나가는 거. 자, 피디님 물어볼게. 남자친구 기다린 적 있니? 군대 간 남자친구. 슬펐어, 안 슬펐어? 슬펐지. 그러니까 뭔가 탐험한다는 건 멀리 떠나가는 거거든. 가지 마세요. 아, 뭔가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탐험한다는 말 자체가 떠나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걸 보고 디폴를 뜻이 뭐야? 애통이하다. 그래서 얘도 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조. 익스플로를 탐험하다. 탐험하는 글을 보면서 디폴를 뜻이 애통이하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강조면서 더 깊어지는 거야. 뒤에 뉘앙스가. 자, 요거는 우리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는 요거로 약간. 예비 고1이니까 아직. 알겠지? 여러분들한테 필수편이 제일 중요해. 필수엔 종합편에서 필수편. 알겠지? 단어를 한 방에 다 끝나겠다. 나 단어 여기서 끝내고 갈 거다. 그러면 비필종. 필수엔 종합. 당연한 거지, 그건. 확인해 보시고. 됐니? 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그림 그리다 뭐한다? 어, 그렇지. 그림 그리다, picture, depict, 묘사다, 기술하다. 자, cease가 멈추다, 생명이 멈추는 거, decease 뭐야? 사망하다. note, 필기에서 denote, 뜻이 뭐가 되시죠? 명시하다, 표시하다. 자, basement, 지하실, debase 뭐야? 저하시키다, 떨어뜨리다. 됐니? 자,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볼까? 좋았던.자, 들어갑니다. TE가 뭐다? 반대와 강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고교에서 보게 될 뭐가 되시죠? 강조. 중학교 때 맨날 TE가 반대로 쓰였어. 고교에서 뭐가 돼? 강조의 뉘앙스. 그래서 다시 한번 TE의 뉘앙스가 강조의 뉘앙스도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알겠니? 확인해 보시고. 됐어? 우리 increase의 반대말이 decrease. 어, TE는 무조건 반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확인해 보시고. 됐니? 자, 앞으로 가자. 자, 한번 해보자. picture, 그림 그리다, depict, 고급스럽게 시작, 묘사다, 기술하다. 됐어? depict, 묘사다, 기술하다. 됐니? 얘랑 같은 뜻이 어려운 단어로 가면 이제 이런 단어도 있다. 발음 따라해. delineate, delineate, delineate. 그럼 봐봐. D를 똑같이 빼봐. 그럼 AT가 동사형? 자, 선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자, 그림. 다 선이죠. 맞죠? PD님, 선. 그러니까 선을 강하게 하는 건 묘사대 기술하다. depict, delineate, depict, delineate, depict, delineate. 이 중학교 단어, describe도 외운 애들 있을 거야. 하여튼간 고교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 depict, delineate 확인해 보시고 묘사대 기술하다. 다시 한번 얘 뭐라는데 시작? 묘사대 기술하다. 자, 생명이 cease 멈추는 거 뭐가 되시죠? 사망하다. 좋았어. note 필기하다. denote 뭐가 되시죠? 필기하다, 명시하다. 자, basement 지하실. 어, 아래 완전 시작. 저하시키다, 떨어뜨리다. 확인해. 뭐, 땅 파는 거지, 지금. 저하시키다, 떨어뜨리다. 됐니? 확인해 보시고. 자, 눈으로 훑어봐. 자, 옆으로 가자. 자, 이거는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인데 어렵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해만 해. 아, TE가 뭐다? 강조가 있다는 걸 이해만 하라고. 옆으로 갑니다. 자, 임플로이가 고용하다. 디플로이 잘 고용하다. 김동영을 잘 고용해서 김동영을 단어함이 전문으로 배치하다.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카니브러스가 뭐야? 육식성의. 뭐야? 시작. 먹다. 그래서 devour. 뜻이 뭐야? 개걸스럽게 먹다. 자, explore, 탐험하다. 그 deplore, 탐험했어. 떠나가는 사람, 가지 마세요. 애통해하다, deplore. 탐험하는 건 뭘? 떠나가는 거. 떠나가는 걸 보면서 deplore, 애통해하다. 그러니까 이 D의 뉘앙스가 단어를 강조하고 더 깊게 하는 거야. 이렇게 더 깊게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탐험하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확인해 보시고. 됐니? 그러면 이제 접두어 라인을 빼고 접두어면 조금 바뀐 거라는 거야. 한번 PD님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더. 알겠지? 좋았던. 제 TCC는 언제 세번 반복이야. 거기 다 외우게 하려고. T
D가 뭐다? 반대와 강조. 근데 강조에 지금 포인트 두고 있다. 알겠지? 고교에선 좀 독특하다는 거야. 너희 중학교 때는 이것만 많이 배웠어? 옆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림을 그리다, picture. 그래서 depict, 고급스럽게. 묘사하다, 기술하다. depict, 묘사하다, 같은 뭐야? delineate, delineate, delineate. cease가 멈추다. 자, 생명이 멈춰서 decease 뭐가 돼? 사망하다. 됐어? 그 다음에 note. 자, 필기를 계속해서 필기하다, 명시하다. 고급스럽게. 필기하다, 명시하다, 필기하다, 명시하다. 자, debase란 영어다. base면 지하실, 하자 살려주자. 저하시키다. 됐니? 좋았던.